헤비메탈은 대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아 잠깐 이거 잘라야 돼. 네. 왜냐면 우리는 대중과 다가가야 돼. 아, 예, 웃자고 예. 한 거야. 예 알겠습니다. 나 내가 얘기한 거는. 네. 네. 오케이. 백수환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아, 부산 3대 락밴드라 그래야 되나요? 헤비메탈 밴드라 그래야 되나요? 헤비메탈. 아, 부산 3대 헤비메탈 밴드 레드클라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락앤롤! 멤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드럼, 그리고 랩, 그리고 백보컬 하고 있는 전재욱이라고 합니다. 락앤롤! 저는 레드클라인의 기타 치고 있는 유선정이라고 합니다. 어, 락앤롤! 저는 베이스 치는 유동균이라고 합니다. 어, 락앤롤! 안녕하십니까. 레드클라인에서 기타 치고 있는 최우석입니다. 어, 락앤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멤버 개개인 분들. 저희는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컬 형이 어제 공연 마지막 지금 목에 고름이 차가지고 감긴 줄 알았는데 갔더니 좀 큰 병일 수도 있다고. 예, 어제도 겨우 거의 이제 공연 끝나고 쓰러질 정도로 이제 마음 어떻게 하고 갔는데 지금 한 2주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아 2주? 최소. 아. 예, 그 다음에는 또 병원 결과를 보고 뭐 최악의 상황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 하여튼 뭐 예, 그럼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멤버는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왔네요 지금. 예. 아. 매번 건강 때문에 걱정시키는 아. 그 친구는 처음에 와서 바로 이게 심장 저기 앉아서 바로 수술 받고 그렇게 예, 열심히, 예. 그렇게 심했던 시작하자마자 이 슬픈 친구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여기 슬프면 안 되는데 업시킵시다 라고 해요. 아 우리 기타리스트 또 우리 홍이쯤이죠. 아 그냥이 어떠신지 요즘 그냥 뭔가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하고 운동하고 기타 치고 그렇게 뭐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인스타를 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멤버들의 뭐 이거 성향을 알아야 되니까 어, 뭐 이것도 보고 했는데 오, 아니 바이크가 취미시잖아요. 나가면 안 되는데. 저희 가족들은 모르니까. 아, 바이크 빼주십시오. 자전거. 아, 자전거. 자전거가 취미시잖아요, 운동하는. 네. 어떤가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그냥 운동은 이제 약간 생존이라고 보고 하기 싫어도 조금 같이 살아가는. 사실 그것도 건강 때문에. 하도 이제 더 마디가 아프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동을 놓지 못하고 하고 있죠. 아, 마음의 병이고 치유하는 데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베이스 기타 유동균 씨는 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생활입니다.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이제 만나면은 예.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좋아? 좋냐? 물어보면 너무 힘든데. 아 진짜 대부분 너무 힘든데. 그리고 같이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저쪽 결혼식장이 많잖아요. 서울에는 많아요. 예. 그걸 딱 보더니 한숨을 촤악 쉬는 거야. 왜? 왜? 그러니까 저 차가 자기한테 장례식 차로 보이지.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라는 게 아니다. 예. 아 그럼 지금 신혼 생활에 아주 행복한 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어, 최우석 씨는? 네, 어,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 딱 하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제 큰 공연을 하면서 갑자기 밴드가 또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해서 요즘 또 계속 연습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재미없었나요? 재미없다기보다는 이게 굳은 살처럼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연습도 안 되고 그냥 느는 것도 없이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좀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됐으면 특히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연예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연예인 만난 날이라서. 아유. 아니, 저 똑같은 저희 직장인 밴드예요. 아, 저
맞습니다. 똑같이 뭐 똑같은 선 안에서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우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저희는 소리의 세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 만나서 얘기하고 토크하고 네. 좋은 시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레드 크라이는 어떤 밴드인가요? 메탈 밴드입니다. 아, 헤비 메탈. 네, 헤비 메탈. 헤비 메탈. 예. 어, 개개인이 생각하는 레드 크라이는 보통 이제 제가 곡을 만들어서 저게 좀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헤비한 걸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아. 네, 그다음에 좀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하게. 아, 복잡하게. 근데 대곡은 아닌데 짧아도 1절 2절이 다르게 하는 좀 그런 일종의 컨셉이 좀 있습니다. 네. 흘러가는 대로 안 가겠다. 예, 좀 1절을 틀었는데 2절은 똑같이 나오면은 이제 다음 곡을 넘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2절까지 들어도 다음 계속 끝까지 듣고 싶다. 아~ 물론 테마는 유지하면서. 오~ 예. 괜히 3대 부산의 3대 밴드가 아니네요. 오~ 그렇게 하고 있고 대중과 멀어지시려고 아, 노력을 더 하시네요. 제가 볼 때 들으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음악 못 듣지 않을까. 괜히 괜히 3대 아니야. 그치? 부산의 3대 괜히 아니에요. 그렇죠? 류현정 씨가 생각하는 레드 크라이는 어떤 밴드인가요? 어떤 밴드라 항상 에너지가 좀 있는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에너지? 네, 라이브에서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관객들이 그 공연을 보러 오므로 인해서 그냥 그 요즘 또 각박한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잠시나마 그런 삶에 조금 힘든 거는 내려놓고 우리가 공연하는 걸 보면서 에너지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로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멤버들과 대중들과의 공감되는 에너지라는 얘기네요.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에너지 서로가. 베이스 기타 우리 유성규 씨는 네. 레드 클라이는 어떤 밴드인가요? 헤비메탈 안에서도 뭔가 색다른 냄새나 뭐 향이나 맛을 내는 뭐 특색이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헤비메탈이 흘러가는 분위기만 따라가는 건 아니고 뭔가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밴드. 다양한 맛을? 네. 드러머와 또 비슷한 생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1절, 2절이랑 달라도 괜찮아요, 연주하기? 안 불편해요? 아, 뭐, 이게 1절이었나, 2절이었나, 헷갈려서. 해야죠. 해야죠. 예. 아, 갑자기 막 변박도 나오고. 아, 예. 변박 많이 나오죠? 어? 이 뭐지? 이런 느낌이 가끔씩 있어요. 난, 나! 이거! 몸을 일으켰는데, 이런 부분. 이런 게 가끔씩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우리 기타리스트, 우리 최현석 씨는? 네, 뭐, 장르를 따지자면 규정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일단 메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길 가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 음원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 곡 중간에 랩이 나오고, 드럼이 약간 곡을 만든다고 했는데, 드럼 솔로가 나오면은 다 우리 곡입니다. 다 혼자 네. 다 해먹네. 근데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일단은 기타 생뿐이 없습니다. 그냥 디스트, 아니 디스토션. 완전히 찌그러진 사운드에 박자가 조금 어렵다, 드럼 솔로가 있다, 랩이 있다. 보컬은 멜로디가 그래도 괜찮네 라고 한다면은 레드 클라인의 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인 어떤 개인적인 상품성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음악 자체로는 상품성이 좀 있는 있지 않을까 상품성. 기대를 해보는 네, 20년째 아 20년째 네, 20년째 와! 그 3대가 아니라 탑이네. 대한민국 부산의 탑 밴드. 말아 바로 다음 생각하시네. 넘버원 레드 클라인 나가면 20년? 저희가 데뷔를 바크하우스 쇼케이스로 한 것 같아요. 아~ 바크하우스 쇼케이스로. 어디? 여기요?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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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딱 가게가 새로워진다 그래서. 야, 바크하우스. 아, 친구들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뭐, 누구를 노랑님 그렇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레드클라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 바크하우스 따 이거지. 비교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알았겠네, 레드클라인. 시청자분들도 이제 레드클라인의 사운드를 또 접하고 또 감상하고 느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우리 드러머 네. 리더이신 우리 재욱씨 네. 어떤 곡이 좋을까요? 대중들한테 다가가기에. 첫 번째 저희 어제 공연했던 첫 번째 곡을 공연했던 5163이란 곡이 5163이? 5163
5163? 네. 오, 내가 기타에도 5150은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는 내가 기타 그 모델이거든요. 네. 5163. 5163? 네. 어떤 의미죠? 아, 이게 좀, 이게 저희가 좀, 사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그, 있는데. 아, 말씀드리 곤란한 얘기 안 하세요. 네. 5163? 네. 아, 우리 매드클라임. 부산에 20년 됐습니다. 20년. 어느 누구도 뭐 이제 접할 수 없는 그런 사운드. 레드클라인의 5163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락앤롤!